최근에도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, 네, 제가 한번 배워보러 왔습니다. 가보도록 하죠. 엔로그! 한 번도 안 내려보신 거죠? 한 번도. 네. 일단 그 기계 설명 간단하게 해드리고, 네. 바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샷잔을 잠깐 흔들 때만, 요럴 때만 사용을 해요. 네. 얘는 우유를 데필 때 사용을 해요. 이제 압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, 한 번 더. 자, 이제는 하트 그리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. 네. 이제 오른손에 이 피처를 한번 잡아주시고, 왼손에 저 잔을 한번 잡아주실게요. 자, 그림 그릴 때는 얘를 좀 가볍게 많이 풀어주세요. 네. 오오오오. 보여드릴까요? 아까 쌤하고 같이 한 약간 풍부할 거예요. 풍성하고 맛있는데? 맛있는데요? 자, 높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좋아요. 조금 더 세게 부어볼게요. 자, 조금 더 세게 붓고 잔펴고, 자, 천천히 들어올리면서. 와, 뭐야 이거. 자, 앞으로 들어올리면서. 어, 좋아요. 핸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알겠습니다. 맨날 시켜 먹거든요, 저 회사에서. 아, 네. 어. 직접 뽑은 바닐라 라떼예요. 오. 맛있는데요? 괜찮아요. 맛있는데. 네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이거 가져가. 어, 네, 네, 네. 내가 만든 커피. 되게 좋은 향 나는데. 고소한. 이런 진짜 예쁘다, 되게. 샷잔 이런. 마지막 손가락으로 밑에 붓을 살짝 받치면 반도가. 아, 역시 전문가의 가르침. 역시 제이랑은 다르네. 저희 멤버 중에 그 제이라는 친구 있는데, 아, 차에도 막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. 아. 그래가지고 아. 맛있다. 맛있는데. 좀 다른 것 같긴 하고. 네. 오이차가 잘 맞아가지고 다행이에요. 숙차예요? 어, 되게 다르다. 완전 다르구나. 향이 아예 다르죠. 네. 나 좀 관객님한테 숙차랑 같이 한번. 약간 팥? 그냥 팥. 맞아요. 맛있다. 저 세트도 네. 하고, 그리고 네. 제가 먹었던 아까 숙차 요거 요아이 네 엔로그를 처음 접었는데, 아, 저번에 옛날에 그 아빠가 잠깐 자세 같은 거 가르쳐준 적은 있는데, 정식적으로 치는 건 처음이네요. 아무 지식 없이 그냥 잡으신 다음에 생각하는 대로, 원하시는 대로 보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 아, 그쵸. 자, 그쵸. 이렇게 잡을게요. 그쵸. 괜찮으세요? 네. 네. 아, 지금 백스윙이 그래도 처음 지식 처음보다는 많이 몸도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잘 가르쳐줘. 아, 잘 치시는 것 같은데? 옛날에 제가 운동을 좀 했었어서. 아, 그래서 더 빠르신 걸 수도 있어요. 네. 강사님한테 배워봤는데, 잘한다고 칭찬 많이 해주셔가지고,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오! 오! 제일 똑바로 나왔어.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. 세 번만 치고.
아 진짜 원하는 거 좀 오랜만에 이렇게 왕창 하는 날이 오게 됐네요. 저 원하는 거 또 원하는 건데 되게 이제 앞으로 되게 잘 써먹을 것 같아요. 잘 스트레스 푸는 데도 많이 도움 될 것 같고 더 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성훈의 브이로그는 끝. 안녕. I'm not so far.